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에 대한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 이기태 기사, 와우네 이광무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종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장 초반부터 이슈가 있었던 KT 계열사, 아, 다만 AI와 또 클라우드 부문의 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의뢰 이 종목군들은 이슈가 나올 때 주가는 빵 터지지만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전환하는 좀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또 시총이 작다 보니 좀 이 변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 잘 세워봐야 할 텐데요. 현재 이 시각에도 15% 절대적으로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장중 고점 22% 급등 대비로는 확실히 또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죠. 과연 이번 이슈가 얼만큼 지속이 될지 어떤 분께서 준비하셨어요? 네, 이광우 파트너님, KTCS 그리고 KT 네. 계열사들에 대한 급등을 보고 좀 매매 팁, 네. 그리고 오늘 급등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수익을 좀 챙기거나 아니면은 물량을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KT와 MS에 관해 이제 협력에 대한 소식은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로 했을 때는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폭락장이라든지 9월 달에 급락장을 거쳐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 하락세에 대한 추이와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와 오늘과 같은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위치에서는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충분히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어 이 탑재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국내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전환을 협력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사실 가장 큰 좀 긍정적인 네. 큰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지켜보자. 그동안에 좀 실망스러운 주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현대차와의 이 시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현대차가 직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대 주주에 대한 자리를 매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또한 또 시간을 또 지켜보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AI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움직이는 KTCS를 비롯한 계열사들, 뭐 현대차의 최근에 뭐 최대 주주 이슈가 네. 있었긴 하지만 뭐 적극적인 의지로 등극이 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네. 시너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 급등 나올 때 결국 비중 조절,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이신 네. 거죠. 네. 네, 매도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도 만나볼까요? 자, 요즘 러닝이 대세라고 하죠.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들 뛰고 계십니까? 정말 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러닝 시장 개화와 함께 단가 높은 이 러닝화가 잘 팔릴 것이다. 아디다스 신발 ODM 업체죠.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최근에 착착착 올라오면서 오늘도 3.4%대 오름세로 8,500원 선에 또 바짝 다가서고 있네요. 주가가 내내 갇혀 있었는데 네. 이 러닝화의 모멘텀으로 돌파가 네. 가능할까요? 아, 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하단 박스권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이유를 그렇게 보는 전망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뭐 골프, 그다음에 그 이후엔 테니스, 요즘엔 러닝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나이키 대표이사 해임된 이후에 대해서 좀 곰곰이 뜯어보면 해임 이후에 뭐 새로운 대표이사가 안고 난 다음에 1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나이키가 시장 점유율을 뺏겼던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부진 때문에 대표이사가 해임됐거든요. 그러한 반사 이익을 아디다스, 뭐 아식스, 뭐
미즈노 같은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좀 봤다. 퓨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화성 엔터프라이즈 경쟁사죠. 유원공원이 8월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아디다스 러닝화도 이제 결국에는 30% 성장을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아디다스도 이제 보면 아디다스 자체도 저점 대비 한 14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유원공업도 올해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되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저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올해 전혀 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을 따라서 주가는 다시 릴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러면은 지금 매수에 대한 의견이신가요? 최근에 저점 대비 그래도 꽤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아 예, 뭐 7,000원에서 8,400원인데 사실 그 저점 올해 올라온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올해 9,000원대에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8,000원대니까 사실 이게 상단 박스권이라고 하면 뭐 7,000원에서 만 원대인데 네. 저는 그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만 원 조사 가능하다고?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그걸 트라이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11월 15일 전후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에 영업이익을 130억 했는데 아직 상반기 때 뭐 그것을 돌파하는 흐름이 영업이익이 좀 나타났었는데 아쉽게도 당기순이익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네. 뭐 3분기 때는 영업이익 2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30억 정도 나타낼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현저한 저평가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주가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살아나고 있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지금 고점인 그 만 원까지도 네. 돌파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임금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에 VR 발동된 종목들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오늘 오후장에는요 중국 지수와 섹터를 추종하는 ETF들이 다수 상방배에 발동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이렇게 보셨다시피 홍셔그룹도 이렇게 상방배가 발동되면서 정말 국내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VR 특징주 첫 번째는 JLK입니다. 뇌졸중을 진단하는 AI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JLK가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오늘은 16%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미국과 일본 의료당국에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현지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1일에는 하버드대 교수를 포함해 뇌졸중 전문가와 동사의 AI 기기 간 뇌졸중 진단 대결을 펼치는 일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1시가 지나면서 급등했고요. 현재도 14%대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R 특징주는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가 국내에서 최초이자 또 유일하게 미국 클리아랩 4개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클리아랩이란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인 클리아를 보유한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클리아랩이 있으면 별도의 FDA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지난 업체들에게는 클리아랩 인수는 빠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이번 클리아랩 인수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아직 업계에서는 클리아랩 인수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소식에 랩지노믹스가 급등 16%까지 강세를 보인 후에 현재는 10%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R 발동 종목 안에서 또 하나하나 인급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무거워 대비 오후장 들어서 상방 VR가 발동되는 개별주의 흐름 눈에 띄는데요. 그 안에서 AI 의료주 JLK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4% 급등으로 VR 발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력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뇌졸중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 일본과 미국의 인허가를 신청을 한 이후 해외 시장에서의 확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JLK 장주 VR까지 발동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광 파트너님, 네. 이 AI 의료주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실적 네. 시즌 되면 네.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치는 낮기 때문에 그 전에 네. 이제 모멘텀 플레이할 때 본다. 근데 실적 시즌 네. 점점 다가올 때도 이 상승 기조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의 네. 급등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매수와 매도 안에서? 저는 현재도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의 최근의 움직임들이 괜찮거든요.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또 JLK가 오늘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 재무적 약점이 이제는 올해와 내년에는 좀 크게 바뀌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영상 진단에 대한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뇌 진단을 한다는 것은 뭐 암 종양도 있겠지만은 치매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이번 9월 달과 또 네. 10월 달에는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학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뇌 진단에 대한 관련된 뭐 자사 뉴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충분히 좀 시장에서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했을 때 좀 더 지켜보자라고 드리고 싶고요. 네. 의료 AI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실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관심을 받다가 또 상당히 좀 소외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좀 꺼내보셔도 좋을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JLK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대한 흐름 안에서 상단에 대한 돌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매수 가담도 괜찮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네. 급락했다가 이제 좀 회복을 네.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에 네. 대한 노이즈는 이제 좀 자유로운 걸까요? 일전에 유상증자 했을 때도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모든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똑같은 목표인데 우리나라보다 수가가 좀 높은 미국 시장 진출을 가장 크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저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JLK라든지 네. 뷰노, 루닛 세 종목이 모두 다 비슷한 루트를 통해서 시장 진출 확대를 준비하고 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 종목이 모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AI 의료들을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매수에 대한 의견으로 JLK 대표적으로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급등 탄력 잘 유지하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임금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임금종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태성 마지막 임금종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현재의 시각에도 10%의 급등, 강합니다. 복합동박 설비 중국향에 대한 계약 기대, 뭐 캐파 증설 최근에 모멘텀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기태 기사님, 네. 사실 차트를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단기 급등세가 네. 두드러져요. 하지만 더 갈 수 있을지 지금 힘을 보면 강하긴 강하잖아요. 네. 근데 단계 급등은 좀 부담스럽고 보유자의 영역입니까? 차트를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진단하는 것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네네. 상황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시겠지만 태성 같은 경우는 PCB 자동화 설비에 들어간 습식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PCB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과 복합동박이라고 하는 새로운 먹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주가가 5,000원대에서 그 레벨을 뚫고 올라갈 때는 사실 AI 성장과 같이 하는 PCB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PCB 업황이 개선될 것이니까 앞으로 태성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고 그 다음에 핫한 아이템 두 가지를 장착했습니다. 반도체 글라스 기판 관련 장비를 만든다는 것과 또 하나는 2차 전지 복합동박을 장비를 생산 이제 납품 시기가 올 하반기,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이 확보됐다라고, 향후 먹거리가 확보됐다라는 부분에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이러한 핫한 아이템을 장착한 회사들이 사실은 결과를 내놓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계산기를 두들겨서 비싸다, 싸다, 투자자들은 이 주가와 시가총액이 합당한가를 논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그러한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턴어라운드 한 것은 맞는데요. 뭐
분기별 30억 정도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는데 시가총액은 약 한 6천억 정도 하니까 앞으로 복합동박이라든가 글라스기판 쪽에서 영업이익을 연간 최소한 600억을 나타내야 합당한 네네.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납품 이후에 실적으로 찍혔을 때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는 투자자의 네. 몫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의 기대감을 많이 땡겨서 지금 반영한 주가라면 어쨌든 힘은 강하니까 보유자분들은 홀딩이 있기는 하나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라면 매수 못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태성의 급등과 더불어서 뭐 기대감을 이제 주가에 반영한 또 강한 상승에 따른 팩트체크까지 일단 관망과 보유자의 영역에서의 보유 관점으로 짚어봤습니다. 임급종 두 분과 함께 진단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광무 파트너 이기태 기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